여러분들, 그 대체 납입이란 내용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에도 하나가 뭐가 있긴 한데, 오늘은 대체 납입하고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런 얘기는 참 유튜브에 많이 떠도는데,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어려울 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종신이나 유니버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보험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의무기간이라고 해서 보통 2년까지 적립금이 쌓여지면 그 적립금에서 납입을 중지하고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 중지하는 와중에 이 적립금을 다 쓰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보험이 자동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20년 납입 시, 5년 납입하고, 15년 납입 중지를 걸었을 때, 많은 분들이 20년 납입, 그러니까 5년 납입하고 15년을 중지를 걸었으니까 그동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0년을 다 채웠으니까 납기가 끝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나머지 15년은 어찌됐건 납입은 계속 하셔야 하고, 그때까지 자동 해지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5년 적립해가지고 나머지 15년을 다 채울 수 있게끔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뭐 확신을 할 정도인데. 납입이 어려울 때면 차라리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1억을 주십시오. 그랬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납입했다. 그러면, 1억이 아니고, 한뭐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만 보장해 주십시오. 대신에 나머지는 퉁 칩시다. 납입 안 하고. 이게 감액 완납입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도,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얘기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담보 특약이나 이런 거 적립금을 줄이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도 이제 컨설팅을 제가 하잖아요. 제가 요새 좀 많이 좀 쉬었습니다. 일이 고객 만나기 좀 힘들고 해가지고, 제 보험도 손을 댔습니다. 중요한 건 남겨놓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우리 집 사례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코로나니 뭐니 해서 많이 힘들긴 한데, 또 기존에 다들, 우리 집 부분들은 다들 뭐 건강해가지고, 일당, 상해 일당, 질병 일당,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다 줄였어요, 그냥. 줄이고, 진단자금 같은 것도 조금 감액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부분 해지거든요, 부분 해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여서 해지 환급금 부분 해지를 했기 때문에 부분 그 해지에 대한 환급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입이 어려우면 무조건 보험만 다 해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액 완납하는 방법, 그리고 불필요한 담보를 조금 줄여서, 그걸로, 해지 환급금을 해서, 목적 자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건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준비하시고, 뭐, 아직까지는 중요한 실비나 진단자금, 수술비 같은 거, 부분 같은 거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컨설팅 해가지고 보험료를 줄여서,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어디요? 전화 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 제발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잘난 사람 같네요. 그렇진 않고, 어쨌든 주변의 설계사분들도 저한테 많이 자문들 구하시고 하니까, 믿고 맡기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상담 말씀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은 대체 납입하고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